성도 여러분, 저와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시기를 바랍니다. 도전하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먼지를 내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도전하게 되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도전하게 되면 육회, 상쾌, 통쾌,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. 다윗처럼 도전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나의 인생의 성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아니,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지금 오늘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. 다윗처럼 오늘 골리앗을 향하여 내일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오늘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아무리 네 앞에 있는 골리앗이 커 보여도 내 인생의 이 엘라 골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세상에 있는 골리앗이, 세상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, 세상에 있는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. 요한일서 4장 4절이죠 다 같이 시작.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. 여러분 믿습니까? 그렇습니다. 세상에 있는 자보다, 세상에 있는 자 골리앗보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, 그동안에 밀어놓았던 내 안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제 시작하십시오. 오늘 지금 당장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십시오.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듯이 도전하는 자에 의해서 골리앗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.